우리의 일상 언어 가운데 가장 빈번하며 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땡큐, 감사합니다, 일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그런 그 가정이나 사회나 어느 영역이나 감사라는 그런 단어가 오고 가지 않는다면 그처럼 삭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친절, 호의, 도움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세요. 감사하다는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감사합니다 할 때는 무엇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곧 고마운 일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뭐 무서워서 그렇게 해요? 아니면 아무 일 없는데 그렇게 해요? 무엇인가 고마우니까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 그 찬양을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세상에 많은 자들이 하늘 옆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주님께서 감사를 기다리고 계신 그 감사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감사의 이유가 있는데요, 또 바울도 그의 서신 전체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강조했습니까? 그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자기가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의 그 감사 나의 감사 맞아 이든지 바울의 것이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든지 해야 될 터인데 과연 오늘의 이 감사의 내용은 바울 그 자신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이유 첫 번째, 직분을 맡기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기셨다. 본문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분을 맡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단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맡긴다는 것은 많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맡길만 한지, 맡아도 그것을 잘 할 수 있는지, 그것이 확인되고 기대가 되는 것이 분명할 때 맡긴다라는 표현을 쓰고 맡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아주 귀중한 직분을 맡긴 거예요. 그 직분을 맡을 만한 사람이니까, 워낙 유명하고 워낙 실력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누구였는지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비방자다, 박해자다, 폭행자다. 자기의 그 처절했던 그 더러운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 같은 자에게 주님께서 그 하늘의 일을 맡기시다니,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그것도 충성되다라고 그렇게 그 일을 맡기니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바울을 먼저 사랑했고, 우리가 주님을 먼저 알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답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먼저 알아줘서 뭐 앞서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직분을 맡았는데 우리도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지금 이 목사라는 직분이 아주 그냥 인격이 좋아서 맡은 걸까요? 이 그 퀸즈 장로교회 찬양대 관현악은 그만한 뭐 노래 실력, 음악 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신 건가요? 여기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 여러 직분자들이 있고요. 여러 영역에 다 일들을 맡으셨네요. 꽤 괜찮아서 우리가 이 직분을 맡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참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왜 저렇게 부족해? 그보다 더 부족해요. 우리 목사님 저렇게 왜 형편없어? 더 형편없어요. 더 형편없어. 더 못났어요. 아세요? 우리 모두는 다 뭐 내세울 게 사실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 놀라운 직분을 몸된 교회를 갖다 섬기고 또 치리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린 양들도 맡기기도 하고 이 찬양이라는 이 찬양되는 것은요 이건 너무너무 여러분도 이거 실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음악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또 많이 있기에 우리가 이 일을 합니까? 딴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충성되이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니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괜찮은 자인 줄 착각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이 일을 맡기다니 감사하며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12월 8일 날 여기 임직받는 분들 좀 계시죠? 예, 뭐 1, 2부 예배 또 4부 예배도 있고요. 또 영어 예배도 있으셔요. 그 임직받는 분들이 괜찮아서 임직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 임직 초기에는요 막 눈물 흘려요. 저희들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막 울기도 하고요. 뭐 장로 안수, 안수집사 안수 또는 뭐 임직 받을 때 막 설레는 마음으로 해요. 또 1월 1일 임명 받을 때는 막 설레는 마음으로 올 한 해도 내가 잘해야지 하다가 슬슬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냥 그날도 소망 없는 하루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불러주나? 오늘도 그냥 빈손 들고 집에 갈 판이야? 하는 그런 그 날을 갖다 시작한 자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와서 야, 내 밭에서 일하자. 이만큼을 줄게. 부르고 그 다음에도 부르고 마지막 정말 시간 얼마 안 남두고도 부르는 그 모습 가운데 처음에 부름받은 자, 야, 고맙습니다 주인. 내가 오늘 빈손으로 안 가게 됐습니다. 내가 오늘 놀지 않고 일하게 됐습니다. 날 갖다 써주시다요. 이렇게 했던 자가 점점점 저녁이 돼가면서 생각 바뀐 거 아시죠? 원망한 거 아시죠? 판단한 거 아시죠? 비판한 거 아시죠? 사람이 바뀌다니까요. 언제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비판자가 됐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막 이런저런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이상한 소리 내요? 우리가 끝까지 낼 수 있는 소리는 감사. 그 외에 뭐 있어요? 감사밖에 더 있어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누구긴 누구예요? 추하고 더러운 자이지. 저와 여러분이 뭐가 대단하다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를 갖다 알기를.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폭행자라고. 나는 형편없는 자라고. 난 죄인의 괴수라고. 난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모습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야곱도 그냥 그 베델 그 들판에서 얼마나 처참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형과 아버지 속이고 그 다음에 외삼촌 집으로 가긴 가는데 이게 뭔가 하는 그런 그 처절한 그 상황 속에서 점점 부유해지니까 그것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베델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부유함이 있다면 내가 와서 예배 드립니다. 웬걸. 잘 되니까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자, 이렇게 철저히 무능한 자를 날 불러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송도 또 감사도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우리가 이 직분 맡아서 뭔가 이렇게 열매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그 원래 출신이 이게 아닌데, 그리고 이런 열매가 있게 한 나를 능하게 하신, 오늘 본문 첫절 첫 구절에 있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이 하나님,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갖다 이렇게 부르시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평생 우리 착각하지 말고 늘 이 주어진 직분을 할 때 하겠느니 말겠느니 힘들다느니 안 힘들다느니 이렇게 하지 말고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 직분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끝까지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이제 우리 12월 달이 오면은, 우리 교회는 11월 달이 마지막 결산이죠. 대체적으로 뭐 11월 또는 뭐 상반기 또 12월에 다 이렇게 결산해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성공했느냐 이거 가지고 결산할까요? 또 세상에서 얼마큼 성공했어? 너 그동안 연봉 얼마 받았어? 집은 어떻고? 차는 뭐 썼어? 어? 이렇게 해서 결산하시겠냐고요. 우리의 성공, 그것을 가지고 결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는가, 그것을 가지고 결산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일을 갖다 그냥 설렁설렁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최선을 다하는 자가 있어요. 이게 주님의 일인데, 교회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긴 일이에요. 이건 정말 그 하나하나 그냥 음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그냥 오선지에 그려진 그 한 쉼표마다, 한 음표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우리 직분들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뿐이 아니죠. 가정에서 남편의, 아내, 자녀의, 부모의, 형제자매의, 또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 또는 직장의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 공부의 현장 속에서 우린 주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공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직장생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비즈니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헤아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넌 네 일 하도 왔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허송세월, 세월을 헛되게 보냈네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그 자리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인 줄 알고 어디에서 맡은 그 직분인지 충성을 다하고 가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헤아리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 같은 자에게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 주어진 직분 때문에 바울이 감사했다면 우리도 감사합시다. 네 주어진 이 직분 소중하게 여깁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이니까 어떠한 이름이라도
그 자체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 차이를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충성했느냐, 그것을 헤아리시지. 그 뭐 액수 또 그 숫자를 갖다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주어진 일, 어떤 그 직분으로 주어졌든지 충성을 다하는데 우리 감사합시다. 주님, 다 같이 무능한 자에게도 이러한 직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차인대의 자리에 앉을 때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이 단에 오를 때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예. 우리 장로님 오늘도 힘있게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의 자리에 올라설 때마다 이 은혜에 고맙고 고마워라. 우리가 식당에서 봉사할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간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여기서? 그게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주님 고맙고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 어떤 직분을 맡을 수 있겠냐고요. 우린 다 어떻게 돼요? 우리의 행위대로라면 우리가 받을 심판과 진노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직분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도 충성되다고 하시면서 하늘의 일을 맡겼다는 것을 생각하며 삶과 두렵고 떠지는 마음으로 우리 주어진 일들을 최선 다해요. 감사하면서 최선 다하고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참 그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이 직분을 맡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는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주 그냥 좀 이렇게 마른 자가 있어요. 뭔가 말라 있어. 말도 말라 있고 또 태도 또 뭐 일하는 거 보면 다 이제 그냥 말라 있거나 마름 또 이렇게 막 비틀거나 막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자는 말하는 것 자체가 풍성해요. 어쩜 이렇게 덕스러운지, 어쩌면 그렇게 보배로운지, 어쩌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듣고 싶은지, 어떤 자의 말은 항상 찬바람 나니까 또 듣고 싶지 않아요. 왜? 가면 또 상처받으니까. 왜? 가면 또 여전히 뭔가 막 긁으니까 막 시비거리를 찾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참 그냥 나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치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격려하고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감사한 표현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흘려보내고 또 풍성하게 감사하는 그런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 14절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믿음도 넘치고 사랑도 넘치고 소망도 넘치고 기쁨도 넘치고 은혜가 넘치니까 다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딱 은혜가 넘치면 다 이렇게 풍성하게 돼 있어요.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물을 찾을 수가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물 구경을 못해요. 뭐 하게 된다면 멀리 멀리서 길어오거나 뭐 누가 날아다 주지 않으면 물 구경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살던 자가 도시에 오게 됐습니다. 도시에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니 촥 뭘 한 돌리니까 물이 슉슉 나오는 거예요. 이 수도꼭지죠. 이거 봐라. 아니 이거 돌리니까 물이 슉 나오네. 이걸 뜯어갈까? 뜯어갈 수 없으니까 요 비싼 걸 이제 상점 가서 산 거예요. 요 수도꼭지 요 똑같은 걸 해가지고 요걸 딱 사가지고 와서 동네 가서 말합니다. 여보시오,
물 걱정 끝. 지금부터 내가 이거 돌리기만 하면 물이 콸콸 나옵니다. 사람들 막 쫙 푹푹 푹푹 푹 공기만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수도꼭지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이 나오는 것은 그 수도관과 그 물이 있는 그곳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이 풍성한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여러분들 은혜는요 이제 몇 가지 일을 합니다. 은혜가 하는 참 너무너무나도 그냥 좋은 게 뭐냐면 모든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 죄가 덮어지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덮어져요. 근데 이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는 데니까요. 그렇게 죄를 덮는 은혜예요. 아, 우리가 조그만 무슨 뭐 접촉사고 한번 나고 무슨 뭐 페널티를 갖다 먹게 되는 그런 일이 있고 뭐 우리가 법정이라도 가는 일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복잡하겠냐고요. 그거 하나 해결하는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결됐어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됐어요? 변호사를 잘 만났어요? 등등으로 해결됐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냐고요. 근데 우리가 지은 숱한 모든 죄를 다 덮어주는 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뭐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는 지금 수백 가지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걷어가 볼까요? 공기를 걷어가 봐요. 교회를 걷어가고 우리 공동체를 걷어가고 먹을 것을 걷어가고 또 이거 내가 수저를 들 수 있는 그런 힘을 이렇게 걷어가고 뭐 걸을 수 있는 그런 그 건강을 걷어가고 뭐가 남아요? 뭐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 오늘 비가 와요, 비에 오는 그 은혜, 해가 나요, 해, 바람 불어요, 바람, 다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일상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죄를 덮는다, 우리의 일상에 가득하다. 이 은혜가 하는 일이 또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자,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은혜는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죄를 덮어요. 일상에 가득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요. 좀 전에 읽으셨죠? 이 은혜 받은 자에게는 고난이 없다. 가 아니잖아요. 이 은혜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고난이 돼, 고난이. 고난이 돼, 고난이. 이게 은혜래요. 그래서 우리 그 은혜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뭐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고 은혜 받은 자야 우리는 은혜가 있으면 살지 하면서 그냥 이리저리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강한 자, 은혜 받으면 견고한 자, 은혜 받으면 굳건한 자, 두려움이 없는 자.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굳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돼, 고난이. 그러므로 이 은혜 가운데는 고난이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어이,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힘들어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하는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그런 것을 체험케 하고 누리게 하시는, 그러니까 고난도 선물이고 고난도 은혜라니까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제가 어느 여집사님이 저한테 하나 뭘 가져왔어요. 이 페이퍼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렇게 그 이제 한국에서 있는데요 페이퍼를 갖고 왔는데 딱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의 유언. 유언장 갖고 왔어요, 유언장. 근데 이렇게 놀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점점점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놀란 건 아니지만 그 유언장을 자세하게 써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왔더라고요. 근데 유언장이 몇 페이지짜리 유언장을 써왔는데요 전부가 감사해요. 하나님 만난 거, 이제 구원에, 그리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자기가 이 시간을 또 보내고 그 때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그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의 이 고난 때문에 남편과 그 자녀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이제 과정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니까 남편이 막 그야말로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는 그런 남편이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곧 아내가 정말 이렇게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남편이 가까이 있을 때, 여보 내가 소원이 있어, 예수님 꼭 믿으세요, 예수님 꼭 믿으세요.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이런 시간을 주신 그 나의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렇다면 남편이 가까이 안 온대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 고난 속에 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했던, 그리고 주 앞에 가는 그런 과정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이 은혜를 베푸는데요, 고난을 통해서도 준비하신 것이 많아요. 고난, 가시, 우리가 이것은 은혜가 아닌 시간이고 주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시간일까요? 거기에도 은혜가 있으니 감사해야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네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이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저희가 새성전을 착공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그런데 그 첫 준비 그 건축위원회가 결성되고 우리가 결정하고 당회 또는 교회 앞에 이렇게 우리가 그 일들을 갖게 된 지가 5년이 넘었어요. 완공된 게 아니라 착공하는데 5년이 걸리더라니까요. 얼마나 그 고비고비가 참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웠겠습니까? 야, 이게 주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면은 사람이 세운 계획이라면 포기 12번 했을 거예요.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원하심이라고 생각하니까 포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이 이렇게 5년이 지나면서, 야, 착공할 때까지 5년. 와.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 모든 일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해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인데 이 땅의 모든 것에 주님께서 무엇을 아끼겠어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는 주님께서 무엇이 아깝다고 이렇게 은혜를 갖다가 참 절반 아니면 내가 좀 대충 하겠다 하시겠어요?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죄 씻음 그 용서의 은혜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일상의 은혜를 갖다가 여기서 은혜를 딱 빼면 저와 여러분 지금 죽어요. 지금 은혜를 딱 걷어가면 지금 죽어. 지금도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인데 여기서 한 대여섯 가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빼가도 우리 비틀비틀 되는 인생이에요. 천국을 주신 은혜, 또 고난 속에 주신 은혜가 흘러넘치고 차고넘치니 우리가 왜 감사를 안 하겠습니까? 혹시 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은혜가 안 돼요. 너무 갑갑하고요, 흐르는 게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비 꼬이는 그런 인생 같아.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딱 은혜, 정말 은혜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은혜가 흘러넘치는 샘, 은혜의 샘 세 군데를 소개합니다. 가보세요. 첫째, 말씀의 샘에 가세요. 말씀의 샘으로 가세요. 변함없이 흐르는 생명수가 있고 변함없이 흐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니까. 어떤 샘은요 말라 비틀어져서 다시는 갈 수 없는, 오염돼서 다시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샘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서 뭐 측정도 하고 이거 어떻게 됐지, 이렇게 말라버렸지, 이런 샘이 온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샘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목을 죽이는 것인데 영원한 목마름을 채워주는 말씀의 샘이 있으니까. 이 연말에 바빠도 말씀의 샘에 가서 시원시원한 말씀을 마시고 은혜를 마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샘이 또 있네요. 기도의 샘. 기도의 샘. 바울이 기도했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빠지기를 세 번씩이나 기도했을 때 그때 이런 음성을,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기도에 참 그 무릎을 꿇고 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지금 은혜를 잃은 것 같고 뭔가 푸석푸석하세요?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지요. 저도 그 길밖에 없고 여러분도 그 길밖에 없잖아요. 은혜는 우리가 어디가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은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샘이 돼서 한량없이 흘러넘친답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샘 거기서 꿇어뜨려서 주여 주여 빌고 구하면 샘이 터집니다. 아멘. 그 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불신함, 그 기도의 샘으로 가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을 뿐이지 기도의 샘은 마르지 않는답니다. 또 은혜가 흐르는 샘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무슨 이게 프로그램이냐고요, 이게 무슨 사람들의 모임이냐고요, 여기는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감사 주일날 나왔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시고 또 속이 상하시고 뭔가 드라이하시고 건건하십니까?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흘러넘치는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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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예배 자리에 와서 내 아들 내 딸아 은혜 가운데 가라.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아라.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능히 헤엄치지 못할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 또 모든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